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책 추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책을 여러분이 읽고 싶을까,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 또 찾아봤는데, 2023년 상반기는 단연 챗GPT, AI, 미래가 불안해요 이런 키워드들이 장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해서 이 혼돈의 시기에 읽기 좋은 책들, 뭐 심리학 에세이부터 자기개발, 트렌드, 입문서적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조각이 빛이 돼줄 책을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른의 중력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 표지를 딱 보자마자 감이 왔어요. 아, 이거 지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혼돈, 역경, 불안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는 쿼터 라이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청소년기 이후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나타낸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청춘이다, 좋은 때다 라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막상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혼돈의 카오스인 이 시기에 우리가 왜 혼란을 겪는지 우리 또래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유형을 의미형, 안정형으로 나눠서 의미형이 왜 정해진 체제, 틀, 누구나 당연히 가야 하는 길 이런 것들의 거부감을 느끼는지, 안정형들이 왜 나는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다 이루고 보니까 왜 아직 혼란스럽고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지 각각 유형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뼛속까지 의미형인 사람인데 현생에 치여서 안정형으로 살다가 결국엔 현타가 온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앞으로 이런 감정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쿼터라이프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다. 새롭고 혼란스러운 체험이 필요하다. 복잡한 관계와 실패, 위험, 갈망, 모험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완전한 심리적 발달을 이뤄내기란 불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애쓰지만 쿼터라이프의 심리적 발달은 계획대로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도 이런 지저분한 과정을 거쳐서 저만의 답을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인생을 너무 이상하게 살진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 쿼터라이프 시기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은 심리학 책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다른 유형의 책이에요. 말의 트렌드라는 책인데요. 이건 정말 유명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 바이브 컴퍼니의 연구원인 정유라님이 쓴 책이고요. 사실 상반기에 트렌드 분석 책 정말 많이 읽잖아요. 이 책은 트렌드 책이긴 한데 뻔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최신의 언어 트렌드가 담겨있고 또 그런 현상, 언어에 대한 통찰도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읽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손민수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거였는데, 보통 뭔가 를 따라 살 때 손민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손민수의 조건은 애정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물건을 따라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책 추천도 단순히 제가 산 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다 라고 하니까 와, 더 똑바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가벼운 단어, 사회현상, 트렌드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가스라이팅. 원래는 심리학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였는데 단어가 유행하면서 실제로 가스라이팅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결정장애가 있다, PTSD 온다, 이런 단어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단어다, 이런 언어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쓰고 그냥 유행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또 이거 읽으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반성 타임도 가졌고요. 근데 좀 읽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 적은 책이다 보니까 아, 요거는 좀 비약인데 싶은 부분도 조금 있긴 했거든요. 뭐 근데 그거 역시도 독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가볍게 술술 읽히지만 그 누구보다 트렌드를 섬세하게 분석한 책이기도 하고 어떤 트렌드, 현상에 대한 반성도 할 수 있는 책이라서 또 추천해 드립니다. 난이도는 하! 아주 쉽게 읽히니까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또 비슷한 유형의 책인 것 같은데 요즘 아주 핫한 책이에요.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 릴스, 쇼츠, 넷플릭스, 뭐 티빙 등등등, 오늘 저만 하더라도 영상을 몇 개를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컨텐츠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찔리는데요. 한국인 종특 배속,
지금 제온성도 1.25 아니면 1.5로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지루하다 싶으면 건너뛰는 것까지. 진득하게 어떤 콘텐츠를 온전히 다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런 행태가 지속되어도 괜찮은지 문제의식까지 담고 있는 책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배속으로 보고 건너뛰면서 보는 이유가 우리한테 하루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해 그런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우리가 영화를 볼때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인공 간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때로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대사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은유적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에서 감동을 얻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런 거안 기다려주잖아요. 말이 없으면 얘들 왜 말이 없니 하고 말 나올 때까지 계속 건너뛰고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 위주로만 보려고 하고 진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자극적인 컨텐츠 말고는 다 살아남지 못하겠다 라는 위기의식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소비자로서 반성과 또 앞으로 저는 계속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분석도 깔끔하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중에서 뭐 두세 개 이상 본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이고요. 난이도는 중하 정도예요. 한번 편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자기계발서류에서 한 권은 꼭 넣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 그냥 여기서 소처럼 일해라 라는 마인드를 주입시킬 때 딱 좋은 책이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시대, 국적, 연령을 막론하고 일에 대한 근본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꼰대력을 느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에 내가 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부분에 좀 읽어드리면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으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마지못해 계속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려는 마음부터 갖길 바란다. 이게 딱 들었을 때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사실 처음은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다른 기회가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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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면서 나의 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답이 명쾌해서 저는 좋았고요. 또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기도 하고 이 책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문장이기도 한데 사람은 일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한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일이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고민하면서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껴서 이 문장도 정말 폭풍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AI가 우리 일을 대체한다 라는 단어가 만연하는 판국에 나는 왜 일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일의 정의는 뭔가? 스스로 찾아보고 싶은 분들한테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중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책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입문서적 더 패스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냥 표지만 딱 봤을 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뛰어넘은 하버드 최고의 인기 강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인가? 물리학인가? 뭔 책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동양철학이더라고요. 진짜 공자, 맹자, 순자, 장자가 나와요. 제가 근데 이 책은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제를 정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맹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자연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하도 강이 범람을 하니까 사람들이 농사도 망하고 집도 침수되고 혼란이 많았대요. 근데 딱 군자가 물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물의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관리를 했대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행동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그 어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에 대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다.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획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방향으로 전개될 법한, 즉 풍요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여기서 약간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은 5년 뒤에 내가 뭐하고 살지 모르지만 물이 흐르는 특징을 인정하고 활용하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인정은 하고 활용을 하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계획을 할 순 없지만
내가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게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제 스스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내 일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힌트가 되는 것들 줍줍 할 수 있었고 왜 하버드 인기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납득이 가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건 내가 사는 시대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강 범람하고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인류가 강의 범람을 관리하면서 또 성장을 했듯이 또 이거 역시 인공지능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공존할 수 있는 답을 찾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불행해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길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밤이 되었는데 따라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